영화 평론계 화석 암모나이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 기생충 아니야? 기생... www 라이벌이 점 라이벌이요? 라이브러리 기생충이 패러사이트는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는 영어 오빠 전창일 평론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 평론가 전찬일입니다. 네. 그럼 우리 전찬일 평론가가 생각하시는 최고의 영화는 뭐 기준이 있으세요? 저 골치 아픈 영화들을 상대적으로 좋아하죠. 그 스페인의 페드로 알마도바르 감독. 예. 스페인의 그 페드로 알마도바르는 네. 그녀 얘기 같은 영화는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아주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어도 시네필이라면 다 알고 좋아하는 네. 영화고요. 네. 아니 우리 장원 씨도 저는 시네필인데. 진짜 최고로 얘기 좀 보태봐요. 장원. 페드로. 페드로. 야 페드로. 저 감독이요. 열심히 뛰어나. 뛰어난 민족 감각, 이 미장생이 아. 좋아요. 아. 아니 오디오 감독 아닌 이상 미장생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너무하네. 나 얼마 전까지 샴푸 이름으로 알았어. 우리 전찬일 평론가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영화와 궁합이 잘 맞는 영화를 즉석에서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자면은 에일리언, 프레데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자 전찬일의 영화 대 영화. 아이언맨, 로보캅. 맞네. 찰떡이다. 로봇캅하고 맞아.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나이트메어. 어? 저는 좀 최고의 공포 영화인 그 사이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이코. 아~ 네네.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 전 샤이닝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영화적 깊이는 샤이닝이 더 깊고요. 네. 예. 그 스탠리 큐브릭이 알프레드 히치콕보다 훨씬 깊습니다. 네. 근데 영화 역사에서 최고의 공포 영화는 사이코라고 여기기 때문에 네. 깊이는 스탠리 큐브릭이고 샤이닝입니다. 히치콕은 또 얕아요, 그러면? 얕아.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감독은 아니에요. 근데 사이코는 최고예요. 아, 이 사이코는 네. 좋은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그 같은 일본 영화 네. 그 이와이 신지의 러브레터를 오겐티 데스카. 네, 오겐티 데스카. 맞아, 저는 좀 부끄럽죠. 무릎과 무릎 사이를 생각해요. 나도 그거 생각했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거 생각한 사람 이 안에 많을 거다 지금. 아 진짜 당신들 뭐야. 넌 영화 보는 눈에 깊이가 없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수준이 높지 않아요. 네, 팟빵의 분위기를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 않고요. 이미 불매쇼에서 지금 매부심. 불매쇼요. 아니 진짜 저 사람이 왜 이래. 불매는 네가 그 프로그램을 대하는 자세고. 그러니까 이름은 레블쇼고. 오늘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이 소개해줄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영화가 바로 2014년에 개봉한 라스트 홈이라고 하는데요. 라스트 홈. 이거 어떤 영화인가요? 저 안 본 영화예요. 처음 본 영화인데. 이거는 2007년과 2008년에 미국 나가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극화한 영화입니다. 그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최후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지킨 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납부 능력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나쁜 고액 체납자들의 집을 수색하고 그렇게 확보한 귀금속, 명품, 기타 동산을 공매를 통해서 강제 매각을 해서 세금을 징수한 활동입니다. 예전에는 이 공매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 날짜에 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저희 진행자들이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 자, 앞서가는 경기도 작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gtax.laors.co.kr 경기도청 홈페이지 배너로도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찰 기간이요. 9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9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낙찰 결정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 물건들이 어마어마해요. 예, 물건 공매 물품 보면요. LMS, 까르띠에 시계 같은 명품 가방, 미술품 포함 총 616점입니다. 감정가가 총 8억 2,200여만 원어치를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공매 물품 만약 가짜면 어떻게 해요? 명품이 이게 가짜면? 야, 그래도 혹시나 가짜인데 진짜로 감정된 물품을 낙찰받았다면 환불 처리 물론 감정업체에서 해당 물건 감정가의 100%를 별도로 또 보상을 해드리니까 오히려 가짜를 샀다 나중에 이득이야. 내가 알았다 더 이득이야. 그러네. 바라야 되는 일이야. 가짜를 샀다 가짜기를 라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러네. 일인 거예요. 어쨌든 오늘 평론가님 깊이를 추구하시는 네? 우리 전찬희 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영화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찬희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직 경기 도민만
바라보고 뜹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영왕 쇼.